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1월 2일 괴한의 습격을 받아 목에 큰 부상을 입고 급히 현장에서 응급치료 후 바로 부산대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하지만 부산대병원의 전원 요청으로 이 대표는 헬기를 이용해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는 국가 지정외상센터로 아시아 최대 규모를 자랑하지만 복잡한 수술로 성공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태라 경험 많은 의사가 필요한 상황으로 선택지는 서울대병원이었습니다. 부산에서 개인 병원을 운영하는 한 의사는 이것이 지역의료의 현실이라며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정부는 지역 필수의료 살리기를 목표로 전국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과 함께 다양한 패키지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의료인력 확충 외에 계약형 지역 필수의사제 도입, 필수의료 수가 인상, 의료사고시 형사처벌 면제 등이 골자입니다. 그러나 이 정책만으로 지역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을까라는 의문에 한편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뿐만 아니라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를 살리는 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는 지방의 의사뿐 아니라 환자가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대구의 여러 대학병원이 있지만 중증 환자 대부분은 서울 전원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이른바 서울 빅5 병원이 전국의 환자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국회 교육위 소속 민주당 안민석 의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서울대병원을 찾은 전체 환자 95만여 명 중 서울 바깥에서 온 원정 환자가 48.9%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수술이 좀 어렵거나 중증인 환자들은 모두 서울 빅5 병원을 선호하는 상황에서 아무리 지역의료를 개선하려 해도 한계가 뚜렷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지역의료를 의료로만 봐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보다 넓게 수도권 과밀화를 억제하고 지방을 살리는 큰 그림의 의료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이 시점에 작년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역 간 인구이동과 지역경제보고서에서도 수도권 과밀화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해법으로 지방거점도시 육성을 제안했습니다. 수도권 외에도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5대 광역시가 있지만 이들과 서울의 차이는 현격합니다. 인구와 지역마다의 경제력 차이도 있겠지만 사람들의 인식차가 더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역민조차 뭐든지 서울이 최고라고 생각하며 건강 문제와 결부되면 더더욱 서울만을 바라보는 상황입니다. 수도권의 인구의 절반이 쏠린 상황에서 여기저기 공공기관의 흩뿌리기나 선심성 예산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지방거점도시를 육성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청년들을 끌어들여야 합니다. 서울 못지않은 양질의 일자리가 늘면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자연히 인프라도 향상될 것입니다. 훌륭한 인프라가 구축돼 지역민이 내가 사는 곳도 서울 못지않다고 자부심을 느끼고 의료 서비스 역시 향상된다면 자연히 지역 의료의 신뢰도도 올라갈 것입니다.